뭐해? 술안 따르고. 네가 뭔데 나한테 술을 따르란 말이야? 우리 갑한테 술 정도는 따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곧 있음 새 언니인데. 니들은 진짜 끊임없이 싸운다. 하늘 관계도 간혹 좋을 때가 있어. 가끔은 좀 좋게 지내자, 응? 말하는 게 역시 친일파 후손 답네. 야, 친일파는 무슨 친일파야? 니네 할아버지 조선총독부에 비행기 헌납했잖아. 그렇게 사업해서 재벌된 거고. 그럼 너네 할아버지는? 강한나, 넌꼭 불리하면 전선 넓히더라. 그냥 한잔 따라줘. 하긴 광고주님인데 한잔 올려야겠네. 왜 웃어? 제사 지낼 때 술잔에 술세번 나눠서 따르잖아. 쭉 드세요. 돌아가신 조상님 받들듯 한잔 올렸으니까. 이게 진짜. 야! 왜! 갑인 내가 참아야지. 그래요, 강한나 상무님. 지금처럼 크리에이티브하게 PT 준비해주세요. 당연하죠. 업계 1인데. 그런 대단한 회사가 기획 제작 양수기여서 나눠서 PT를 들어오시나 봐? 서비스죠. 원 플러스 원. 따로 해서 PT 딸수 있겠어? 당연하지. 내기할래? 좋아. 콜. 뭐걸 건데? 소원 하나 들어주기에 뭐든지. 어때? 자신 없으면 그만두든가. 소원 하나, 뭐든지. 꼭 저렇게 손님께서는 안 따져보고 질러버리시더라. 그때 가서 딴소리 하기만 해. 어, 내가 너냐? 밤늦게 미안하다. 진짜. 그 우원그룹 쪽에서 정보를 좀 구해야 하는데. 최측근으로.